조선 세조 때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당에 나이 든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살림살이도 넉넉하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큰 걱정이라면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가진 노력을 하며 자나깨나 걱정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길손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였고 부부는 인심을 베풀어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의 정성에 고마워한 노인이 부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잠시 고민을 하더니 방책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 고목나무를 신주로 받들고 백일 기도를 드리면 소원을 이뤄 귀한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한 부부는 그가 시키는 대로 날마다 산에 올라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지나자 부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기적처럼 무사히 옥동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뒤늦게 얻은 아들은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비범하여 생후 3일째부터 말을 시작하더니 이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영특함에 몹시 기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모내기에 한창 바쁜 시기라 아이는 논둑에서 놀게 하고 부부는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장군이 말을 타고 긴 칼을 휘두르며 이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심은 모의 포기수를 알아내라고 하면서 만약 모른다면 세 사람의 목을 벨 것이라고 위협하였습니다. 엉겁결에 생긴 일이라 부부는 너무 놀라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연하게 말 앞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에게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자신도 장군이 했던 질문에 대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장군이 이를 승낙하자 아이가 물었습니다. 장군이 여기까지 오면서 디딤 말발굽의 수를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모의 포기수를 말하겠습니다. 아이에게 고스란히 당한 장군은 안색이 변하며 두고 보자는 말만 남기고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아이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 아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어머니에게 콩을 100개만 볶아달라고 하며 만약 한 개라도 모자라면 큰일이 나니 꼭 100개를 채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부탁한 대로 100개의 콩을 준비하여 볶다가 무심결에 그만 한 개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슬픈 얼굴로 어머니에게 자신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목을 잘라 명주수건에 싸서 남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못에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목을 버리고 나면 지난번 그 장군이 다시 와서 자신의 목을 찾을 텐데 절대로 가르쳐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아이가 말을 마치고 방문을 열었는데 난데없이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콩을 던져서 화살을 맞고 또 던져서 맞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막아내기를 99번 하고 100번째 화살이 날아왔는데 막을 콩이 없어 마지막 화살에 맞아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잘못으로 아들이 죽게 되자 크게 한탄하였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귀하게 얻은 아들을 잃으니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아들의 목을 명주수건에 싸서 급히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남쪽에 있는 못에 가서 아들의 목을 던져넣고 막 돌아서려는데
지난번 그 장군이 다시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장군은 어머니에게 아들의 목을 내놓으라고 무섭게 협박하였고, 겁에 질린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린 채 그만 사실대로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목을 못에 던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군은 모뚝에 있는 수양버들 잎을 세 번 훑어서 못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못의 물이 반으로 갈라졌고 그 가운데에는 갑옷을 입은 장군이 일어서려고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장군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한 칼에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돌아와서 그 어머니마저 처치해버렸습니다. 부부가 아들을 얻기 위해 신주로 모셨다는 고목나무나 모뚝에 있던 수양버들은 찾을 수 없지만 그 못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못에 얽힌 사연이 전해 내려오면서 신주못으로 불린다고 합니다.